언니 동생 그쵸? 올케 되고 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선물하시면 그러면. 이거 지금 만삭일 때 다리 얹어놓고 다리 되게 많이 붙잖아요. 네. 너무 좋고 네. 잘 때 싸울 필요 없어요. 죽부인 필요 없어요. 뭐 남편 끌어안을 필요도 없어요. 덥잖아요. 요거 끌어안고 잠으시면 너무 좋고요. 낮에 이용하실 때도 너무 좋아요. 네. 이 바디 필로우까지 포함해서 퀸 사이즈 8만 원대면 놀라워요. 거기에 그쵸? 2만 7천 원만 꼭 추가하셔서 메모리 폼 베개까지 두 개 꼭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. 네. 이 센스맘, 이 다둥이 매트리스가 유명해진 게 뭐냐면 탄성이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탄성이 좋아가지고 왜 뭐든 요든 매트리스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꺼지기도 하고 이 탄성이 좀 떨어지면 푹푹 들어가서 아우 또 이제 침대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거잖아요. 네. 근데 품질이 너무 좋아요. 탄성이 좋은 지금 보시는 요런 느낌을 다 만나보시는데 이 커버까지 이제 벗겼다 씌웠다 할 수 있어서 위생으로도 아주 좋아요. 네. 탄탄함을 바로바로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. 그냥 저희가 홀랑 다 벗겨서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립니다. 그럼요. 안쪽에는 네,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모양으로 뭐 정형화되어 있는 매트리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세븐존으로 7가지의 입체적인 모양으로 들어가 그쵸? 있으면서 인체공학적인 거예요. 거기다가 네, 요 지금 당구공이에요. 이 딱딱한 공을 이렇게 튕겼는데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고밀도의 고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매트리스의 네, 탄성도까지도 이러다 보니까 그쵸, 잘 그쵸, 꺼지지 않는 매트리스로 사용하시는 거죠. 소리도 안 나고 아이들 키우시는 집 놀이방 네, 매트보다 이게 더 안전하잖아요. 폭신폭신하니까 여기서 놀다가 쓰러져 자기도 하고 사람 몸은 굴곡이 져 있습니다. 네. 이 볼링핀하고 비슷하게도 있죠. 이런 목 뒤에 뭐 무릎 뒤에 종아리 발목 이런 부분을 야, 보세요. 어디 하나 들뜸 없이 제대로 다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어깨우네. 그쵸. 어머 좋아.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. 단 예, 10분을 자더라도 예,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면서 네, 거기다가 높이도 한번 보시게 되면 8cm죠. 안쪽에 8cm 사양 매트리스가 이러다 보니까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항균 테스트까지 우리 아이들 눕힐 건데 안에는 괜찮은 건가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테스트까지 다 마치 매트리스로 맞아요, 가져가시는 거죠.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세상에 어머머 너무 가벼워요. 완전 가벼워요. 어머 어떻게 이렇게 탄탄한데 이렇게 가볍지? 그래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댁에 그쵸, 보내드려도 너무 좋고요. 부모님들 왜 근육이나 지방이 자꾸 빠져서 허리 베개, 엉덩이 베개 이러시거든요.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침대나 뭐 돌침대나 싹 올라있다가 손님들이 갑자기 왔을 때 어머 어떡하지? 잠자리 불편하시면 어떡하지? 맞아요. 이거 그냥 바로 싹 들고 샥 옮겨드리면 돼요. 이렇게 가벼워요. 그리고 네,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다 했고 나중에 겨울에는 온열 매트와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. 그쵸. 뜨거운데 나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커버를 다 벗겨낼 수가 있어서 커버만 자주자주 세탁하셔도 좋아요. 뭐 강아지 키우시는 집, 네, 아이들 키우시는 집, 아이들 뭐 흘리기도 하고요. 그쵸?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고 나중에는 이 매트리스 자체도 세탁이 가능해요. 그럼요. 매트리스를 빨아 쓸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일단 그쵸. 위생적으로 쓸 수 있겠다. 우리가 땀 흘려도 훨씬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그쵸, 지금 보시는 센스맘이에요. 그리고 지금 너무 시원한 게